벌써부터 매워요 게임이. 순간이동을 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터프한 픽들이 좀 남았고. 네. 그 CK도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야 도부가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메타 자체가 지금 벌써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저는 네.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거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내용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미가 보통 1레벨에 이 스킬을 찍으면서 평타 교환을 하면서 회복을 해서 유지력 싸움으로 많이 이끌어갑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 이거 걸리지 않겠죠? 슬로우 걸고 네. 따라가면서 위는 위대로 아래로 아래로 와 정말 좋았어요. 타이밍 자체는 좋았는데 아래쪽도 그렇죠 아래 자 규식은 뒤로 빠졌습니다. 어 체스키 아웃카 뎁트 그리고 아래쪽 네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그래도 쫓아가면서 그렇죠? 두 명이 때리면 한 명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제카가 왔죠. 제카가 왔는데 제카도 아 빠집니다. 너무 큰 손을 봤죠. 여기서 네. 베리 선수가 이 패시브로 슬로우를 먼저 걸었고 크레센터 쓰고 엠비도 잘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쫓아가서 데프트의 스킬샷이 정말 잘 들어갔죠. 와. 와 이야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상황이 끝날 수도 있던 거를 수호 우겨 넣어가지고 스킬을 오늘까지 스킬샷 들어가서 킬을 만들어내고 대신 아래쪽에서는 자 다른 상황이 나와요. 크로코가 먼저 패시브를 밀어내고 아래쪽에 그레이브즈가 전멸이 없고 유체화이다 보니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빠르게 한 리브 샌드박스가 킬을 챙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1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카가 왔습니다만 때는 늦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이브 압박 계속 들어오는 거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걸렸죠. 이게 다소 억지처럼 보여도 네. 이런 다이브가 되거든요. 그렇죠. 표식. 반격 되나 표식은 도착하고 표식이라도 그래서 네, 잘 나왔고 근데 현원수로 버티긴 하지만 안 걸리고 네, 안 버티긴 하는데 안 들어졌어요. 이거 연태작용인데요? 그렇죠. 예. 유미 완전 연태작용 다 갈아버리겠는데요. 게임이 터졌습니다. 네, 이거 좀 세게 그래서 도브 네. 나라도 보여줘야 돼. 그럼요. 그래서 지금 킹케이 나와요. 달려들었습니다. 도브 깊어요. 맞아리고 탈진 쫓아가서 넘어갔죠. 잠깐 연달아서 쫓아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대가 조금 깊다 싶으면 예. 바로 드리바가서 잡아야 돼요. 힘이 없죠. 트린다미어가 탑에 있는 거 자체가 네. 그리고 여차하면은 DRX가 지금 바로는 칠 수 있는 딜도 나오기 때문에 근접했어요.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이거 왼쪽 네. 왼쪽 표식 표식 네. 먼저 끊을 수 있으면 그렇죠.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크레센토가 표식 제카 제카 좀 잡고 그렇죠. 그렇죠. 우주가 때려도 안 죽는 도브 네. 그래서 자 데프트 간신만 이거 재력이 싸우다가 리브센 박도 좀 나름 잘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더 잡으면 좋은데 맞히는 상황이 예. 근데 도브 아직 안 끝났다. 뒤를 잡았다. 뒤를 잡았다. 서로 예. 만났어요. 킹 같이 가나갑니다. 네. 총과 칼의 대결. 에티쇼 도브 이때 붙자. 네 탈제. 일단 네. 5초 동안 지금은 안 죽어요. 지금은 안 죽어요. 우주가 때려. 맞다! 이게 경각심을 갖자 해서 이제는 좀 비상이에요. 네, 공상공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 끝까지 쌓아보자. 이미 도브는 계단이 끝났어요. 같이 넘어가고요. 나 여기 잡았는데 너네 어때? 용도 40초 안쪽입니다. 이거 4용이에요. 그리고 DRX는 암라인 같은 챔피언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막 끝났다! 이게 뭐야? 자, 또, 살았습니다. 도브 자체는 그렇죠? 그나마 있으니까. 일단 도브 위치, 도브 위치. 먼저. 도브가 돌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좋구나. 도브 가요. 도브 일단 가요. 제카. 네. 일단 도브는 안 죽어요. 어차피 당근은 안 죽어요. 도브. 이거 도브가 들어갔다고 통하면서 그렇죠. 데프트가 어떻게 데프트가 안 때렸다. 데프트 하나 셋 다짜 넘어가는 왜 하지만 아직까지 갔다 하면서 근데 유비가 있어서 유비가 좋아요. 두아 킥게를 잡혔어. 아 킥게 전사 데프트 있잖아. 와 도브 4용에다가 아 4용이죠 판타 대승에다가 바로 그래서 표식 네 열렸는 게 찾아라 이게 아 이거 신드라도 오거든요. 잘못하면 1+1 돼가지고 네 백궁
발언? 사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스틸하러 가기도 무서워요. 네.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도 돈은 앞서는데 디아렉스가 이거 디아렉스가 싸울 거면 한 방에 승부해야 돼. 네. 피 계속 채 피 들어가기 그 들어가기 그 들어가죠. 자 밀어내고 앞에 밀렸어요. 교식 이었어요. 교식 교부가 또 들어와가지고 교부가 또 깽판 제대로 치고 있어 그냥. 그렇습니다. 와 앞에서는 앞에 잡혔고 이거는. 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요. 리브 샌드박스! 이런 역전 드라마를! 자 쌍둥이 하나! 클로저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을 만한 박상 눈에 싼 전 충격이 없어요! 와 또 잡았습니다. 넥서스를 깨버리면서 이거 뭐 나중에 깨도 되고 GG!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 나 위치 살짝 갈렸고요. 너를 맞아 봐. 살짝 볼게. 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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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더 잘해볼게 미안하다. 말만 잘 들어줘 킬해줄게. 키가 좀 아쉬웠고요. 자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보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와 골드 그래프가 저기까지 올라 치솟았다가 그게 사실 7600이거든요. 이게 꽤 되는 거예요 솔직히. 네. 길이만 아니 그리고 시간대를 보시면은 시간대가 이게 느린 아,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정점을 거의 무슨 뭐 한 18분 19분에 찍었네요. 아 근데 그 와중에 리브 샌드박스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막 미드 다 뚫리고 있는데 드래곤 먹고 있는 이거 우리가. 네 개막전 첫 세트 함께 하셨습니다. 1세트 승리를 맛본 건 리브 샌드박스였는데요. 1세트부터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1세트 뱀픽에서는 이번 메타에서 라인전의 중요성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마지막 기준으로 단전한 롤드컵과는 아예 달라진 양상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죠. 탑 트린다미오가 나오는 게 네. 아닌가 하면 바텀에서도 아예 빠르게 유미, 소나가 좀 이렇게 대치하는 구도가 나왔는데다가 특히나 탑 챔피언들이 서로 순간이동을 활용하지 않고 뭔가 그 힘싸움과 각개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텔레포트가 변화가 되면서 탑에서 사용할 때는 바텀을 좀 도와주려고 텔레포트를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화끈하게 텔레포트를 버리면서 좀 라인전이 강하고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조합보다는 아예 이제 사이드 강한 거, 아예 라인전이 강한 픽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미드가 AP 메이지 류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네. 살짝 보는 맛이 조금 떨어졌나? 네. 이게 그래서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이 쉬워졌지만 어려워진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쉬워졌다라는 건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뒤태리라든지 텔의 변수 같은 거를 계산을 안 하고 배제를 해놓고 라인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은 쉬워졌지만 그런 텔이 배제되면 기존에는 텔에 의존해서 사이드 운영을 하고 사이드에서 힘싸움을 하고 합류전을 했던 게 아예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특히 탑 스플리셔들과 그걸 같이 조여줄 수 있는 정글러 등은 예전과는 한층 다른 좀 깊이의 이해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의외로 리브 샌드박스가 디아리스에게 초반 라인전에서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브즈 트린다미 구도에서 힘싸움도 이기고 그런 운영으로도 뭔가 DRX가 속도를 못 내게 계속 한 번씩을 뒤흔들다 보니 좀 놀라운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리브 샌드박스 역전의 힘은 아무래도 차근차근 오브젝트를 쌓았던 점 그리고 미드부시 쪽에서 대치 중에 비에고를 먼저 잡고 소나까지 잡아내는 그런 추진력을 얻었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되게 미묘하지만 결국에는 DRX 쪽에서 병력 배분에 있어서 미스가 생긴 거거든요. 순간이동이 없었던 그레이브즈가 거리가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사고를 이렇게 정리하게 내주고 비행원이 터지는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좀 유리하고 글로벌 골드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미드 푸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푸쉬를 안 주려고 표식 선수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던 걸 클로저 선수가 잘 캐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위험한 거리를 유지했었던 것도 맞고
그레이브즈가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 먼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글로벌 골드가 6천 차이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무하게 한 방에 비행 소나가 날아가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바로 오늘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현상금 시스템 덕분에 이런 역전 경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경기도 볼 수도 있겠지만 현상금 시스템 자체가 경험치와 골드 차이와 더불어서 이제 드래곤 차이가 같이 내부적으로 뭔가 개선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현상금을 리브 샌드박스에 먹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도 잘 어떻게 보면 용을 주면서 현상금은 굳이 안 주려고 DRX가 그런 걸 좀 설계를 했다가 의외로 경기가 길어지면서 뒤집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이번 2020 시즌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에이스까지 띄우면서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한타의 핵심은 도구 선수였죠? 아, 네. 도부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런 트윈다미어 같은 브루저 계열들이 잘 컸을 때 뒤를 잡았을 때 엄청 파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도부 선수가 뒤로 잘 돌았고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요즘 챔피언들이 물몸 챔피언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실수, 한 번 상대 위치를 놓쳤을 때 그 파괴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부가 시야를 아주 절묘하게 활용을 해서 DRX 선수들을 모두 혼선을 빚게 만들었고 네. 그 빈틈을 화끈하게 리브 샌드박스가 터트리는 한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타 대승을 네. 거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진 4타가 소나한테 들어가면서 네. 소나는 좀 녹았어요. 허약하거든요. 네. 도망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방으로 바론 거기다가 이제 바다영원의 영혼까지도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가고 골드도 다 따라잡으면서 한방 승기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화끈한 1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첫 세트 POG는 누구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 이야~ 기존에도 고도 듀오의 뭐 무력 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도부 선수가 그 1대1 무력과 그레이브즈를 중간중간 끊으면서 DRX의 템포를 꼬이게 한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이드 주도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탑이 텔레포트를 안 들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팀이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부 선수가 사이드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DRX가 미드 파워까지 밀어놓고도 그냥 호텔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틸라미어 한타가 사실 되게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왜냐면 진입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제대로 딜도 못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진짜 노련한 괴물 신입 선수의 면모를 도부가 이번 경기에 특히 이 한타에서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미드에서 탑으로 포병을 했던 선수 중에 성공했던 네. 선수가 샤오 선수거든요. 네, 네. K 샤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13표가 됐네요. 네, 이제 저희가 글로벌 분석 데스크에도 함께 운영을 LCK에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 분석 데스크 표가 들어갔고, 네, 그 부분이 반영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3표 중 11표를 받으면서 탑라이너 데뷔전에 치렀던 도부 선수가 성공적으로 데뷔 세트를 마쳤고요. 이렇게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산뜻한 출발을 알리게 된 리브 샌드박스인데요. 과연 개막전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 좀 더 CC 쪽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DRX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라인전부터 우리가 리드할 수만 있으면 이번에는 좀 더 확실히 메이킹하면서 굳혀보자인 것 같고 실제로 아칼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빌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그냥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 재미거든요. 이런 표식이 시간을 낭비한 거고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와 W로 먹고 그때 은신했어요. 네. 네. 제카? 그렇죠. 아니 이거는 제카 피가 없어요. 근데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가능한가요? 네 진짜 전멸 있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자 표식이 봐주고 있고요. 다음 스킬 쿨에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킬 그러자는 체력 상황이 이거는 어떻게? W 전멸로 잡을 거가 네. 다음 스킬 쿨 때가 표식이 빠지면 미소 라이즈는 전멸이 빠진 상태라서 너무 커요 조금 예. 이거는 지금 후원사 주문 차이로 한번 싸워보겠다. 달라붙으면서 MB가 앞으로요. 그러니까 오지 마. 저만 걸면서. 와, 역으로. 이거 잡았다. 바리를. 이거는 예. 와, 이게 반복각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자, 카일은 빠져나갈 수 있나요? 계속 막 위험한 중력포 덤비고. 아. 속박이 필요할 때만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채찍. 일로 와. 일로 와. 아, 또 땡. 와, 미쳤어요.
오케이. 예. 상대는 이번 치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왔는데 또 예 왔는데 아, 왔는데 다음까지 하면 크로코가 들어갔죠. 한번 밀어내고요. 네 크로코가 그냥 들어갔죠. 데프트미형 네 저거는 크로죠. 크로죠. 아 데프트미였어요. 그렇죠. 다음에 봐야 돼요. 도보 봐야 돼요. 도보 봐야 돼요. 또 왔어요. 근데 이지가 많이 벌어요. 예. 그다음에 때려 잡수 그리지 그냥 아니 이제 어떻게 아 빨리 또 킬 먹었어요. 더블 킬. 크로코의 판단이 크로코의 판단이 완전 날이 있는데요. 네. 들어가. 저 심지어 네. 먹지도 못합니다. 네. 먹고 싶은 뚫고 먹어. 목숨 내놓고 먹어. 예, 네. 나를 뚫고. 네. 예, 못 먹었습니다 결국. 네. 저는 한타에 대한 자신감은 누가 봐도 지금 리브 쌤박이 좀 있어. 이거 베리 있나? 베리 있어요. 네. 레오나가 뒤늦게 보이고 현안소를 한번 버텼습니다. 아타이 들어가. 그렇게 들어갔대. 그렇죠. 그냥. 예, 이걸 그냥 막 들어가요. 아니, 와. 예, 카일도 오고. 아니 머리를 그냥 차그에 막 들이밀죠 크로코. 아 다시 들어가는 장면 진짜 오! 야 봐줘 야 잡아 우와 백에 이러다가 이게... 이거... 나 들어가서 이러면 표지가 뜨거든요. 이거 소들이 와 그렇죠? 에픽이 흔들리고 이거 앞에 전멸 없어요? 네. 앞에 전멸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드도 나오고 있는데 미드도 일단 투시기로 지금 잘 걸었어요. 네. 와 끊고 그 다음에 카일 카일이 아니 저게? 저걸 따라? 이걸? 그래서 핑퐁은 핑퐁대로 하면서 전멸 없는 데프트 노린 타겟팅도 기가 막았고 방금도 신짜오 스케어 활용이 너무 좋았어요. 아칼리까지 와요. 아칼리까지 이런 라이즈의 움직임이 그렇죠? 중요한데 이런 바로 바로 쪽 가야죠. 네. 바로 쪽 가야죠. 바로 핑은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그러면 네. 킹에 빨리 잡고 근데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추가 이동이 없어서 이거 4대3이에요. 옆에 신짜오가 있긴 그렇고 있어요. 크로코라면 들어갑니다. 네. 크로코라면 크로코라면 들어가서 크로코는 가요. 무조건 가요. 카일도 왔습니다. 아니면 시간에 걸었다가 뭐 아군을 기다렸다 한타를 진짜 폭발 중이에요. 기다려요. 일단 크로코 날아갈 준비 됐어요. 네. 크로코 준비 그리고 도부 도착 들어 도부 도착 들어 아니 친구도 못 들어가 들어가서 네 들어서 들어가 막아 들어가 비타 협곡의 맥스 협곡의 짐새 크락 예 꿀도 마루까지 빼고 킬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것도 안 되지. 야 바로 먹었어 바로 먹었어 얘들아 바로 먹었어 바로 먹었어 얘들아 아칼리라도 끝이 아니, 네. 아닌데 아니, 아칼리도 안되는데 이번에도 아칼리에요? 아칼리도 안되는데 끊어라가 아칼리에요? 그래 진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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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칼리 잡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가해 가해 나를 죽여라 지어 이런 거를 바랬거든요. GRX의 반격 시작. 예. 자르만 챙겨. 그렇죠. 지금 자르만 좀 챙겨야 돼요. 진짜. 아 그래 역할도 하죠. 예. 그래서 사기 뭐라도 날 챙겨주면 제일 챙겨주면 한다. 와. 엔딩 받았고요. 그래도. 네. 도브 쪽으로 도브 쪽 마크 좀 해. 근데 아칼림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멀리 잡았어요. 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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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 게릴라 그리고 그리고 크로코가 오래 버티고 그래도 무서웠어요. 예. GRX 싸움 잘했죠? 현재 2대 1입니다. 봐봐요. 자르반 챙기니까 자르반이 그렇죠. 맞잖아요. 네. 아 이거 전장이 역시 이거 기분이거든요. 네. 자르반이 메이크.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 때 레오나는 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네. 리브 샌드박스는 4명이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현상금도 쫙쫙 먹고 있고. 예. 네. 트렌디 쪽. 그래서 이거 GRX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막 아,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아칼리랑 트리스타가 너무 무서워요. 네. 아, 그러게. 또 김게임 전장이 때리거든요. 아, 바로 잡고. 잡아봐 나우. 도브는 안 죽고. 네. 도브는 안 죽어요. 아, 이게 계속 붙잡고 때리면 안 죽어요. 그래도 그래도 아, 리브 샌드박스. 제카도 죽고. 킹몬 판타스틱 핑크. 이러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진격한다. 에이스 개막전에서 리브 샌드박스 판도라의 상자가 좋게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별점 다시게 되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멈추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이거 GRX면 거물급이거든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패는 팀이거든요. 이번에 자꾸 평가 좋았어. 네. 그리고 진짜 초반에 조금 불리한 조합으로 예. 게임을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킹게까지 에이스 띄우고 넥서스 어떻게 깰까? 깨면서 GG! 라이든 천천히 맞아, 천천히 앞에 좀. 오케이. 앞에 앞에 쪽 봐줘 라이즈 끝내자 오케이 천천히 삼타 삼타 미드 아~ 야 잡아 못 잡아? 아 안 잡아도 끝나 오케이 안 잡아도 끝나 오케이 끝나면 아 오케이 어 얘들아 달콤한 첫승이다 아주 좋다 집중해 아직 안 끝났다 형 피해 먹어 형 나 오면은 그냥 박을 거야 그 번한테 너 알아둬 나 오면 박을 거야 그 번한테 갖고 있는 거 박을 거야
타워 내가 할게, 타워 내가 할게, 첫 타워 내가 할게. 그거 할 거야, 천천히 기다려. 궁방 할게. 한 바퀴, 한 바퀴. 잡수시게. 그다음부터 나이스! 고생했다! 나이스! 야, 초반에 말 너무 잘 들었어, 얘들아. 너무 좋다. 나이스! 끝! 뭔가 뭐, 나름 DRX도 때린다고 그렇죠. 때렸는데, 상대가 워낙 핑퐁에 귀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킹겐 선수 같은 경우에 딜량이 높긴 하지만 사실 저런 걸 다 뻥딜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게 트린다미어 같은 걸 맞으면서 파밍을 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스프링 첫 승은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갑니다. 2대 0의 깔끔한 승리였는데요. 1세트 이후 DRX는 이니시를 보강하는 모습이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DRX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펠리오스와 탑의 그레이브즈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조합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온 것 같고, 거기서 1경기에서 좀 아쉬웠었던 우리가 유리한데도 뭔가 이니시가 답답하고 사이드에서도 애매했었으니까 사이드에서는 그레이브즈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고 이니시를 조합적으로 보강을 해서 이기자라는 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브 샌드박스는 그런 걸 마치 미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르반에 맞춰가지고 조합을 굉장히 잘 짰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두 팀 다 뱀픽 자체만 봤을 때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DRX는 초반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조합이었고, 리브 샌드박스는 방금 말하신 대로 자르반을 좀 카운터 치면서 자르반이 아무것도 못하게끔 챔피언들을 좀 짰거든요. 그래서 DRX가 초반부터 설계를 빡빡하게 해서 실수만 안 했으면 저는 DRX가 그냥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싸우는 족족, 설계하는 족족 실수와 실패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안 좋게 됐죠.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진짜 잘하네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뭐 패기의 신예들 이런 게 고점이 터진다면 기대가 되겠지만 네.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걸 자칫 삐끗하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전 경기는 약간 운영과 사이드에서의 힘으로 이겼다면 이번 경기는 그냥 교전 능력으로 그 DRX를 찍어 누른 거라서 아마 리브 샌드박스 팬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모든 LCK 팬들이 많이 놀라는 그런 경기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리브 샌드박스였는데요. 특히나 전령 한타에서 상체의 힘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진짜 판단이 아까 바텀 싸움에서 아펠리오스 루스펠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크로코가 여기서부터 이미 교전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오하드 치면서 1조격, 2조격 모아놓고 그냥 진짜 호랑이같이 물었어요. 찢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진짜 크로코 선수가 대단한 게 바텀 기호가 너무 멀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 너무 멀어서 주는 판단도 해라. 하지만 진짜 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들어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교전에 대한 완벽한 이해인 거죠. 단순히 네. 거리가 아군이 뭐 멀고 상대가 뭉쳐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입력값을 딱 넣고 계산해봤을 때 이건 이길 수 있다는 각을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DRX는 라이즈가 근거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를 밀면서 약간 늦게 합류했고 그 빈틈을 그냥 진짜고 들어와서 그런 어떤 교전각을 보는 능력 자체가 크로코를 중심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훨씬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DRX의 숨통을 조여왔던 리브 샌드박스였는데요. 중간에 DRX가 기적의 한타를 만들어내나 했지만 결국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를 차지했어요. 네,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리브 샌드박스의 운영이었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아칼리가 테를 써가지고 그레이브즈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트윈다미어가 텔레포트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DRX가 바로 치는 건 좋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초반부터 설계 실수 때문에 잘 못 컸거든요. 그렇죠. 그런 바론 딜이 너무 느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DRX가 저걸 치면서도 이니시를 통해가지고 리브 샌드박스가 합류하기 전에 교전각도 보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다가 오히려 라이즈도 레오나한테 물렸는데 전혀 그걸 당황하지 않고 리브 샌드박스가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결국에는 바론드 스틸하고 아군도 바텀에서 여기까지 합류해가지고 한타까지 이기는 대박 승을 거두어서 와 진짜 이 팀 과감하면서도 완성도도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 어디 가셨죠? 네, 누나가 자리를 비워줘도 많은 분들이 누나 시즌2가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누나는 따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나 만나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이번 경기 POG는 어떤 선수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의견을 일치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크로코 선수의 손에서부터 뭔가 생겨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손, 네. 네 크로코 선수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 LCK 기준 신인상을 결국 어워드에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과분한 게 아닌가 크로코 선수도 뭐 그런 말을 했었지만
LCK 기준 어떤 2년차 징크스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이 선수 진짜 물건이다 대박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받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 경기도 크로커 선수의 손에 의해서 좀 많이 끌고 왔었고 맞아요. 이 두 번째 경기도 이 전령화 판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상대방이 라이즈 궁극기로 먼저 오면서 뭔가 좀 설계를 되게 잘했는데 맞습니다. 과감하게 랩다 막아버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과감함을 여전히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 샌드박스의 일부 멤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업그레이드로 작용됐고 그 중심에 크로커의 야수성, 공격성이 있지 않았나 POG에 받을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크로커 선수도 중심에 있었지만 클로저 선수가 또 한 번 해줄 때는 계속 해줬거든요. 맞아요. 클로저 선수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증된 클로저의 아칼리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